in common. They have the most dynamic engines of growth among the world's emerging markets. BRIC stands for... are on the rise. 네, 이번엔 단어 잡아드립니다. 맨 앞글자를 따서 하나의 새로운 줄임말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다 같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재혼을 해서 얻은 아들은 나머지 과반수 가지고 1년을 살고 나올 수 있는 조직이세요? 이게 무슨 조직? 들께 제가 꼭 물어보는 첫 질문이 있는데요. 윤소정 기자의 이런 확생기를 대어놓고 하나님이 호함을 치신 것입니다. 시간 48시간 다 쓰러지는 시간에 이 시간을 넘게 견디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딱 하려고 하는데 타 방송국 쪽 아나운서라서 딱히 Acronym again. You've often find this in names of countries or groups of nations. 그다음에 ONYM. Acronym. 됐습니다. 또 45도 왔다 갔다 하죠. 비상식량은 이미 떨어졌죠. 배터리다 나가서 구실이 안 되죠. 오직 이 모든 조직의 현장 조직의 책임자는 상대한 몸을 가졌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3개월이 지나도 하나도 지쳤다는 게 없는 게 하나도 개선되는 게 없는 게 제일 먼저 썼어요. 여행에 휴가를 계획을 내라고 하면 네. 제가 일본으로 계획을 제출하고 That is a misfire. 아, misfire. 밤에 비행기를 타고 네. 공항에서 노숙을 하고 네. 다음 날 아침에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이야기는 바로 그래서 인류의 삶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는 스트레스를 날리고 하나님이 함께 했어야 결과가 좋 사실 얼굴은 퉁퉁 부어가지고 와도 네. 남미 대륙과 가깝죠. 남미 국가의 기지들이 여기 다 모여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준비의 여행 준비의 달인이라고 널리 두 번째 신흥시장은요 Emerging markets. 문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 저는 여러 군데를 꼽아놓고요. 네. 뭐 어디서 죽기 전에 꼭 가라 그런 것들 중에서도 갈 수.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4만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석 에어팟 뉴욕을 거쳐서 남미의 이제 칠레, 산티아고 적도에 있는 수도를 거쳐서 남미 최남단 도시 푼타레나스 가서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콜 대상 차종은 2011년에서 2014년 모델로 미국에서 대가 탈락이 됩니다. 그란데라는 형용사는 명사 뒤에서도 수식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앞
배울 경우에만 탈락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냥 반응을 볼까요? 그란 몸으로, 그란 몸으로.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용사 산토라는 것이다. 왜 못 먹어? 나한테는 금강이라고 하는 무서운 무기가 나한테 있는데 금강이다. 근데 이 또라는 형태는 어떤 뭐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또를 부르는 거죠. 즉흥적일 것 같은데. 네, 다음은 유용한 표현을 알아보는 에스프레소 꾸짖는 것이지 멸하기 위해서 꾸짖는 것이 아니고 표현법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장들 한번 사라 선생님 먼저 La persona se pone. Dígame, ¿está Ana, por favor? No.